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nyBNext를 사용해서 NGS 라이브러리를 프랩하고 그리고 노보젠 NGS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최진희 매니저입니다. 목차로는 NGS 라이브러리 프랩을 위한 AnyB사의 AnyBNext 울트라 2 키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필코리아에서 디스트리뷰트하고 있는 노보젠 NGS 서비스와 현재 샘플당 50만 원에 프로모션하고 있는 mRNA 시퀀싱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NGS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NGS는 큰 워크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샘플로부터 DNA나 RNA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조각을 내어서 시퀀싱이 가능한 상태의 라이브러리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일루미나와 같은 시퀀서에서 각 리드들의 염기 서열을 해독을 하고 컴퓨팅으로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크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AnyB에서는 DNA와 RNA 추출을 위한 키트로 모나크 제품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AnyB Next Ultra 2 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퀄리티는 성공적인 시퀀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퀀싱에서 라이브러리 프랩 스텝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AnyBNext는 일루미나 시퀀서를 위한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샘플에서 적용 가능한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러리 제품에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시켜서 라이브러리 제작이 훨씬 간편해졌고요. 브로드한 인풋 어마운트와 낮은 퀄리티의 샘플에서도 고품질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AnyBNext는 피코그램부터 마이크로그램까지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인풋 어마운트에 적용이 가능하며 워크플로우 시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여서 빠르고 편리한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AnyBNext를 사용을 해서 DNA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일루미나 시퀀싱을 위해서는 DNA를 짧은 조각으로 프래그멘테이션 시킨 다음에 조각난 DNA에 손상된 양끝을 리페어 시킨 다음 양 말단에 어댑터를 붙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AnyBNext만의 특징을 볼수 있는데요. 리니어 형식으로 어댑터를 붙이는 대부분의 키트와 달리 AnyBNext는 헤어핀 루프 구조로 어댑터를 붙인 다음에 우저 엔자임으로 끊어냅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어댑터 간의 다이머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AnyB의 Q5 마스터 믹스를 사용을 해서 높은 라이게이션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하이일드의 라이브러리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붙은 자리에는 각 샘플을 구분해주는 멀티플렉스 인덱스를 붙여 라이브러리를 증폭시켜주면 라이브러리 제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nyBNext의 멀티플렉스 인덱스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에서도 보셨듯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프래그멘테이션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DNA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려면 먼저 어떤 프래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DNA를 분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니케이션을 이용한 물리적인 방법과 엔자임을 이용한 후소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yBNext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에 각각 적용 가능한 키트들을 구분하고 있어서 두 가지 키트를 나누어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케이션 방법으로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AnyBNext Ultra 2 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하셔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다섯 가지 스텝으로 3시간 이내에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고요. 각 단계별로 모듈을 따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는 엔자임 리액션을 클린업하거나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를 셀렉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AnyBNext 제품은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포함하는 제품과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드가 있다면 AnyBNext와 호환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키트를 선택해서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 키트는 500피코그램부터 1마이크로그램 범위의 인풋 DNA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키트를 사용하면 낮은 농도 그리고 낮은 퀄리티에 해당하는 인풋일지라도 높은 퀄리티의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BNext Ultra2와 타사의 제품을 비교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Ultra2, 이 빨간색 그래프이고요. Ultra2는 인풋 DNA가 낮은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사에 비해서 높은 일드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드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바리스와 같은 물리적인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한 장비가 없거나 500피코그램보다 더 작은 농도의 샘플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자 하신다면 AnyBNext Ultra 2 FS DNA 라이브러리 프렙 키트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키트 안에 엔자임을 이용한 DNA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프래그멘테이션부터 라이브러리 제작까지 이 키트 하나로 모두 가능하고요. 프래그멘테이션부터 DA 테일링까지는 싱글 튜브 안에서 모두 작업하기 때문에 샘플 손실을 막아줘서 낮은 어마운트의 인풋에 훨씬 적용하기 좋은 키트입니다.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고요. 이 FS DNA 키트는 100피코그램에서 0.5마이크로그램 범위의 인풋 어마운트에 적용하기 좋은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FS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제품으로는 로슈사의 카파 하이퍼 플러스 키트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키트를 비교를 하였을 때 타사의 제품과 성능 비교를 테스트해 보았을 때 AnyBNext Ultra 2 FS DNA 키트는 인풋 농도에 상관없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GC 컨텐츠의 구분 없이 안정적인 효율로 유니폼한 GC 커버리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FS DNA를 사용하면 하이 퀄리티, 하이 일드의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시퀀싱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RNA 라이브러리 프랩을 위한 AnyBNext 키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RNA 또한 DNA와 동일한 라이브러리 프랩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yBNext R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는 10나노그램에서 1마이크로그램 인풋 RNA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핸즈온 타임은 30분 미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라이브러리 프랩이 가능합니다. AnyBNext에서는 크게 RNA 프랩 키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키트의 특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RNA 라이브러리 프랩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샘플에서 토탈 RNA를 추출을 했다면 원하는 RNA만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불필요한 RNA를 디플리션 하고 RNA를 cDNA로 합성한 후 DNA 라이브러리 프랩과 같은 과정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토탈 RNA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RNA 이외에 불필요한 RNA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rRNA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고 시퀀싱 하면은 시퀀싱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RNA 라이브러리 제작 전에는 mRNA만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rRNA를 디플리션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RNA 시퀀싱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NEB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RNA에서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프로브를 붙여서 RNase H를 처리하여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는 mRNA만 아이솔레이션 하는 rRNA 디플리션 키트와 폴리 에이테이즈를 가지고 있는 mRNA를 가진 성질을 이용을 해서 스페시픽하게 mRNA만 아이솔레이션 할수 있는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RNA 디플리션 키트 같은 경우는 10나노그램에서 1마이크로그램 사이에 낮은 인풋의 RNA에 적용하기 좋고요. mRNA는 mRNA 아이솔레이션 모듈은 1에서 5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토탈 RNA를 인풋으로 사용하는데 이 키트의 특징은 폴리에이테이즈를 가진 진핵 생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디플리션 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휴먼 마우스 레드 용 키트를 쓰거나 아니면 박테리아 용 키트를 쓰거나 그 이외에 올가니즘에 대해서는 커스텀하게 프로브를 제작을 해서 rRNA를 제거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부터는 RNA도 DNA와 마찬가지로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RNA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히팅 시간만 조절을 하면은 사이즈를 조절해서 프래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RNA를 cDNA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루미나 시퀀서는 더블 스트랜드 상태의 DNA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퍼스트로 합성된 더블 스트랜드 cDNA는 오리지널 mRNA 템플릿가 어느 스트랜드에서 왔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데요. 때문에 그 다음 과정부터는 연구자께서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그룹 간의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비교하기 위한다면 R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을 해서 넌 다이렉셔널 RNA 라이브러리 프랩을 진행하시면 되고 DNA의 안티센스나 새로운 RNA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목적이라면 가닥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렉셔널 R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NEB-NEXT 다이렉셔널 키트는 세컨드 스트랜드 cDNA를 합성을 할 때 우라시를 이용을 해서 가닥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템플릿만 남겨두고 스페시픽 스트랜드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NEB-NEXT의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는 타사의 제품과 비교를 하였을 때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높은 일드의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렉스 올리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나면 모든 샘플들은 싱글 튜브에서 풀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샘플들의 이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인덱스 바코드를 붙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NEB-NEXT 프랩 키트에는 멀티플렉스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NEB-NEXT는 싱글 인덱스와 듀얼 인덱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NEB-NEXT 제품이 아니더라도 타사의 일루미나용 인덱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멀티플렉스 올리고를 함께 사용해서 라이브러리의 양 말단에 인덱스 바코드를 붙여주면은 인덱스가 붙은 각 라이브러리들이 플로우 셀의 올리고와 상부적으로 결합을 해서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NEB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눈 인덱스 올리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인덱스를 사용할지는 사용하실 시퀀서나 실험하시는 조건 그리고 필요한 멀티플렉스 수에 따라서 연구자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 인덱스의 경우에는 8개의 I5 프라이머와 12개의 I7 프라이머의 조합으로 총 96개의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듀얼 인덱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인덱스 호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니크 듀얼 인덱스이고요. 유니크 듀얼 인덱스는 각 양 말단에 붙는 인덱스가 고유한 인덱스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핑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다 제작한 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라이브러리가 잘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은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라이브러리의 퀄리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QC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필코리아에서는 바이오옵티 QSEC과 같은 바이오 어널라이저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데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AnyBeNext Ultra2는 낮은 농도의 샘플 그리고 낮은 퀄리티의 샘플을 포함해서 브로드한 범위의 인풋에 대하여 높은 퀄리티와 높은 수율의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고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로 간단하게 NGS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듈을 선택하셔서 커스텀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제품은 6샘플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AnyBeNext 사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웨비나 참석 이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보젠 NG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보젠은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일본 등 7개국에서 유전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의 나라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계를 맺어서 다양한 기관과의 NGS 연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다음처럼 다양한 NGS 시퀀싱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보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원하거나 궁금하신 서비스가 있으면 필코리아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보젠은 일루미나에 국한되지 않고 팩바이오, 나노포어, 다양한 시퀀싱 기술의 NG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시퀀싱 과정이 오토메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싱 결과에 대한 높은 재현성과 정확도,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보젠 시퀀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각 3번의 QC를 통해서 Q30 80% 이상의 데이터 퀄리티를 보장해 드리고 있으며 퍼블리시에 사용 가능한 분석 결과 데이터를 제공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코리아를 통해서 노보젠 시퀀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출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추출된 DNA나 RNA를 필코리아로 보내주시면 그 이후의 후속 과정은 국내의 NGS 서비스와 동일하게 프로세싱 해드리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레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샘플을 보내주시고 결과 데이터를 받아보시기까지는 4에서 5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필코리아에서는 샘플 QC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노보젠 RNA 서비스를 샘플당 50만 원에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하나여서 5샘플 이상일 때는 더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으니 RNA 시퀀싱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보젠 시퀀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원하는 피규어와 테이블을 커스텀하게 그릴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DI 분석 툴 노보매직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nyBeNext 키트와 노보젠 NG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발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메일과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필코리아에서는 AnyBeNext 제품을 사용을 해서 직접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 오픈랩 트레이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 초에 예정 중에 있고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트레이닝 참석에 관련된 소개 자료를 전달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